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일 오전 11시입니다. 주미 전현직 특파원 중심으로 조직된 한미클럽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미클럽에서 내는 한미전을 며칠 전에 받아서 읽어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 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가 지난 3월 2일 국회 본청 225호에서 열렸는데,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연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꼭 소개해 드릴 대목이 있었습니다. 김형석 교수께서는 1920년생이시죠. 100세를 넘겨서도 왕성하게 언론 활동, 집필 활동, 강연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평남에서 출생을 하셨고, 일본 상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상지대학, 한자를 그냥 읽은 건데요. 제수이스트 재단에서 설립한 상지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1947년에 월남을 하셔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쭉 철학을 강연하시고 또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내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김형석 교수가 쓴뭐 고독이라는 병이라든지, 이 덴마크 철학자 키게르케고르의 사상을 아주 쉽게 해설한 것을 읽으면서 철학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입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니까, 우리 김명석 선생이 아직도 100세를 넘겨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다는 게 여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강연회의 요지 중에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으니까, 특히 이분이 월남에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탈북한 거죠. 이런 분들을 제1세대 탈북자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남다른 공산주의에 대한 시각이 있습니다. 체험했으니까요. 그 1, 2년, 몇년 체험을 하더라도 이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명석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면 꼭 묻습니다. 체험해 보신 공산주의를 한마디로만 말씀해 주세요 하면 거의 대부분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거짓말쟁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해요. 아하, 폭력보다도 거짓말이 먼저 오는구나. 즉, 선동이죠. 거짓말쟁이구나. 오늘 소개해 드릴 이 강연 요지도 대충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북한이 정권 유지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상실합니다. 하나는 진실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북한을 왜 떠났냐 하면은, 북한은 인간애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없습니다. 딱이세 가지입니다. 인간애, 자유,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북한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국가의 특색입니다. 소련도 그랬고요. 중국도 없습니다. 중국도 자기네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뭔고 하니 정의가 없어집니다. 진실이 없으면 정의가 같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내 편이면 다 정의고, 우리 편이 아니면 다 불의인데, 정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절대주의 국가에 가게 되면은 두 가지를 상실하는데 전부 진실과 정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진실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부가 잘못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북한만큼 인권을 빼앗은 집단은 없습니다. 북한 동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가 뭔가 하니,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간애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북한이 사는 길은 자유와 인간애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자유고, 사회적으로는 인간애인데, 지금 북한 정권 가지고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중국에 요즘은 안 갑니다. 몇번 가봤습니다. 북경 칭화대학교 옆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쭉 보면 놀랍게도 인문학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택동 사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사상 뿐이지 인문학은 요새 조금 들어온답니다. 사상에 대한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이 없습니다. 인문학은 김일성 사상으로 통합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의 첫째 조건은 사상적 불모지에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에 들어오게 되고요. 세계 모든 공산국가에 들어와서 공산국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문학이 없는 나라는 얼마나 그게 황폐하고 메마르겠습니까? 인문학 하면 흔히 역사, 철학, 문학, 제가 두 개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예술과 스포츠죠. 이게 인간의 기본 틀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문학을 안 가르치고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개인 우상으로, 특히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역사 하나로 전부 다 통일해버리는 이게 사상의 불모지대다. 모든 공산국가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인권을 상실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기반에는 인간애가 없어지고요. 사상의 자유가 빼앗깁니다. 이건 또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 어느 공산사회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단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2단계가 뭐고 하니, 헤겔이 죽은 다음에 1848년에 국제공산당 연맹에, 연맹에서 공산당 선언이 나옵니다. 그 사상 그대로 정치화 되는데, 마르크스 레닌을 따르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죠. 공산국가가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산당 연맹이 국제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공산당 선언이 나오기는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없었는데 러시아가 후진 국가니까 공산 국가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마르크스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넘어가게 되죠. 중국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에서 모택동으로 가게 되고요.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에서 김일성으로 갔고 그렇게 정권화되게 되면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과거의 정치 사상, 민주주의를 다 배제해버리고 우리 정권이 아니면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싹 쓸어버리고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이겁니다. 사상의 불모지대를 만들어 놓고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전통과 역사, 미풍향소, 고유의 뭐뭐 이런 걸다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패로 싹 밀어버리듯이 그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그게 어떤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영석 선생.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라고 하지요. 그게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라고 하는 거죠. 김일성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니 우리가 해방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달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김명석 선생이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 이게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상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기서 문재인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이야기 중에서 유명한 대목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취임사를 제가 앞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2017년 5월이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도 불구하고, 뭐 이하 생략하고, 바로 이 대목이죠.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공산주의적, 마르크스 레닌적 사고방식이 아니면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아니 정상적인 한국인으로서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어떻게 만듭니까?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한민족이 역사가 없이 그냥 어디에서 제조해가지고 여기 갖다 놓는 게 나라입니까? 한국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한민족이에요. 그럼 이것도 완전히 싹 잘라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 이해가니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라도 건국의 기념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과거 없는 나가 있습니까? 과거 없는 문재인이가 있느냐? 근데 이걸 지금 김병석 선생은 북한을 경험해, 이분이 북한을 경험해 본, 공산주의를 경험해 본 분이므로 이 말에 무게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라고 하지요. 그게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공산주의 유토피아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라고 하는 거죠. 김일성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니, 우리가 해방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김명석 선생의 예리한 관찰이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 취임사에서 또 요사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은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사하네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신원식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합참 차장 출신의 예비역 중장이죠. 이분이 요 말의 근거를 추적해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건 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2015년 4월에 게재한 논설 중 일부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민일보 논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 아니라 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하고 이를 사회 각계각층에 실현하는 것이다. 요걸 그냥 옮겨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합쳐가지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거꾸로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불의한 것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완전히 거꾸로 제가 거듭거듭 주장하지만은 이 좌익들이 하는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거의 대부분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기회는 평등하고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이 말은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 아니라 결과는 불의스러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딱 맞다는 이야기인데 이말 평등, 공정, 정의가 뿔을 찾아보니까 2015년 4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나왔다. 그러면 김병석 선생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진원식 씨가 지적하고 있는 평등, 공정, 정의, 이거는 인민일보 논설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되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명을 했으면, 해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워진 어떤 그림자, 김일성의 그림자, 마르크스 레닌의 그림자를 느끼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한묶음으로 해서 김일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김일성에 대한 증오심을 가져야 합니다. 적개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의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탄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수많은 언행 중에서 김일성을 제대로 규탄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반대는 많습니다. 김일성을 대놓고 좋아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한국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이야기한 것, 요거 하나만 봐도 김일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을 쪽집게처럼 집어내 가지고 감옥에 보낸 그런 과정을 들여다보면서도 김정은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원로 철학자의 눈에 딱 잡힌 말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 이것은 공산주의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왔다고 이 한미전을 편집자가 중간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일성과 문재인의 관계, 이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